부요하신 나의 아버지. 부요하신 나의 아버지? 아, 그렇습니다. 부유하신 아버지, 풍요로운 아버지, 부자 아빠가 나의 아빠라고 합니다.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자 아빠, 풍요로운 아빠가 되는가? 내가 주인 된 것을 이제 예수님께,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. 예수님 나를 정복해 주십시오.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. 그 사람에게 부요하신 예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부요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,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. 누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? 누가 믿어야 됩니까? 옆 사람이요? 아빠가? 엄마가? 할아버지 할머니가? 누가 믿어야 돼요? 내가 믿어야 됩니다. 내가. 그리고 두 번째, 부요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.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내가 예수님을 찾고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. 자, 부유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불러야 돼요? 내가 불러야 되죠. 예수님을. 여러분이 집에 있는 아빠 엄마에게 아니면 아들 딸에게 전화하려고 그러면 그 번호가 맞아야 되는 것처럼, 다른 번호 누르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짜 부르기를 소망합니다. 진정성 없이 그냥 부르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. 그냥 마귀에게 밥을 주는 것입니다. 잘 부르고 있습니까?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 장년분들 잘 부르고 있습니까? 어느 때 하나님께서 임합니다. 진짜 불러야 됩니다. 세 번째는 부유하신 아버지,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, 내가 너의 아버지가 돼줄게. 내가 너의 아버지다. 천하를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내가 너의 아버지다. 내가 너희 아버지가 돼줄게.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.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 너는 나의 군병이다. 나는 주님의 군병? 오, 대단하네요. 나는 주님의 군병. 주님의 군병을 가리켜 예수님은 부요한 내 아들, 딸이다.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부요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의 용사다. 너는 나의 군병이다. 너는 나의 아들이다. 너는 나의 딸이다.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. 하나님 앞에 군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그 군병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. 내 딸이다.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. 그런 하나님의 부요한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